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보드죠? 보드 모듈의 구성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상당히 재밌는 부분들이 또 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부분을 이번 에피소드에서 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렇게 포지션 위에서부터 볼까요? 포지션 아일랜드에서 각각 아일랜드의 위치를 결정하는 거였는데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게스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게스는 두 개의 펑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이렇게 지난 에피소드에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다시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은 각각의 아일랜드가 각 다섯 개의 아일랜드 중에서 그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상대방이 게스한 쉘을 포함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아일랜드 게스 로우츠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섯 보드는 다섯 개의 아일랜드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다섯 개의 아일랜드 각각을 호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아일랜드의 종류가 몇 가지 있는지 우리가 기록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시면은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에 보시면은 이렇게 종류 다섯 가지가 표현이 되어 있죠. 어디쯤 되어 있나요? 여기 있군요. 타입스. 요 타입스를 참조해서 각각의 아일랜드에게 앨리스와 밥 둘이 따르면 지금 앨리스 입장이라고 합시다. 밥이 방금 어떤 코디네이터를 추측해서 나한테 보내왔는데 그게 니들 다섯 명 중에서 혹시라도 밥이 추측한 쉘을 가지고 있니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요겁니다. 그죠? 얘는 각각의 쉘, 그러니까 each island입니다. island check whether the guest whether it includes the guess the colony 그죠? from the counterpart counterpart 게임의 상대방입니다. 게임의 상대방으로부터 전달받은 전달받은 코디네이터를 아일랜드가 포함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 요것이고 maps member map members my map members는 요거는 뭐 이름 그대로예요. 포함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포함하고 있으면은 히트를 리턴하게 되고 포함하고 없으면 포함하지 않으면은 미스가 되는 거예요. 다섯 개의 아일랜드가 다 미스를 리턴하면은 상대방은 털린 코디네이터를 맞추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맞췄다고 한다면은 맞추면 어떻게 되나요? 맞췄으면은 지난 우리 에피소드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죠. 각각의 아일랜드가 자기를 구성하는 코디넷에 대한 정보, 그리고 상대방이 그 중에서 맞춘 코디넷에 대한 정보, 이 두 가지 정보를 갖추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hit coordinates에서 맞춘 코디네이터의 리스트를 별도로 보관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일랜드에 담습니다. 이 문법은 상당히 재밌는 문법이죠. 우리가 앨리스 인 액션에서 봤던 겁니다. 그래서 맵을 구성하는 필드의 새로운 필드로 업데이트할 때 이렇게 펑셔널한 immutable 데이터 업데이트예요. 기억나시나요? 이 문법? 혹시 기억 안 나시면은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멋진 표현이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 아일랜드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자기를 구성하는 코디네이터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맞춘 코디네이터들이고, 그죠? 그래서 아일랜드 다섯 개의 아일랜드 보드에 있는 다섯 개의 아일랜드들이 제각기 역을 호출하게 그럼 구성을 했죠. 그래서 어떤 보드는 상대방이 추측한 코디네이트가 특정 아일랜드에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 업무를 각각의 아일랜드에게 위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생각의 흐름이에요. 의식의 흐름. 그러니까 이 코딩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드는 여기도 어떤 적을까요? 어떻게 적다 보니까 전문가 좀 체계적으로 적히진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가 하는 거는 얘는 call island, call each island, each island,
to determine whether a gas the same gas or the coordinate is in or any island. 이치 아일랜드 이렇게 되나? 콜 아일랜드 모듈 이런 모듈 아일랜드 모듈의 펑션입니다. 어 펑션 인 아일랜드 모듈 어떤 펑션이냐 하니까 더 게스 펑션이라고 하죠. 게스 펑션을 호출하는 아일랜드 모듈. 그러니까 보드에도 보면은 보드에도 보면 게스 펑션이 있어요. 보드에 게스 펑션이 있고 보드의 게스 펑션이 하는 역할과 아일랜드의 게스 펑션이 하는 역할은 우리 기업으로 따지면은 얘는 원청이고 얘는 하청이 돼요. 그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얘는 감독이고 얘는 일하는 워크예요. 일꾼. 그런 관계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어떤 섬이 완전히 포리스트가 되었다. 포리스트가 되었다는 말은 상대방이 그 섬에 있는 좌표들을 다 맞춘 경우죠. 지금은 포리스트가 안 됐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포리스트가 됐죠. 그죠? 이렇게 포리스트가 되었는지 아닌지를 결정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역시도 각각의 아일랜드 모듈, 지금 현재 아일랜드 모듈이잖아요. 아일랜드 모듈에서 결정하도록 구성하겠죠. 결정하는 방식은 이것과 이것이 같은지 다른지 보는 거예요. 얘와 얘를 구성하는 이 리스트 두 리스트가 일치하면은 그러면은 포리스트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게스를 구성을 했고 그리고 오브랩 마찬가지 우리 보드에서도 두 펑션이 두 아일랜드가 서로 오브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잖아요. 오브랩 existing island. 그렇죠? 오브랩 되는지 안 되는지도 결정을 했었죠. Overlap existing island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하고 있는데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그렇죠? Overlap existing island 두 섬이 겹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아일랜드에 있는 Overlap을 호출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key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코드입니다. 아마 이 전체 이 프로그래밍 코드 중에서 저한테는 가장 인상적인 코드가 바로 이 코드였어요.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가장 인상적입니다. 왜냐니까 자 오버랩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오버랩하는지 아닌지 오버랩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것은 다섯 종류의 아일랜드가 있어요. There are five kinds of islands. 그리고 어느 한 any island, any kind. Any type이라고 표현을 하죠. 현재 여기서는 코드에서는 다 type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type이라고 표현할게요. Any type cannot share code any coordinate 어떤 with any other island. The type 그렇죠? 어떤 type도 다른 type과 어떤 코디네이트도 공유해서는 안 되죠. 그죠? 어느 하나의 코디네이트, 이 코디네이트 스퀘어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동시에 이거 어톨, 이게 어톨이잖아요. 어톨에도 포함돼 있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스퀘어에서 공유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뭐냐니까, 자기 자신과는 어떻느냐는 거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과는 공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스퀘어입니다. 이 스퀘어는 자기 자신과 쉘을 공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어떤 의미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쉘의 위치를 그러니까 이 코디넷 어떤 한 아일랜드를 구성하는 코디넷의 위치가 처음에 이렇게 잡았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이렇게 옮겨가는 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에 두 개는 서로 공유된 거잖아. 이전의 아일랜드와. 그죠? 요거는 허용을 해야 되겠죠. 이걸 허용해야지 쉘의 위치가 그러니까 아니죠. 아일랜드의 위치가 여기서 이렇게 옮겨가서 결정할 수가 있죠. 왜냐니까 처음에 보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보드에 각 아일랜드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게임을 시작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죠?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는 앨리스 던팝이란 처음에는 여기다 위치를 잡아봤다가 여기보다는 여기가 좋을 것 같은데 옮겨보기도 하고 여기로 할까 아니면 여기로 할까 이렇게 옮겨볼 수도 있고 어쨌거나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는 얘네들을 옮겨 다닐 수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옮겨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 다른 셀의 위치를 다른 아일랜드의 위치를 침범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자기의 위치는 침범해도 상관이 없죠. 지금 두 개를 침범했어요. 이전에 있던 위치. 그죠? 그 내용을 포함한 기술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키, 누키. 이거는 자기 위치는 자기 이름, 자기 원래의 아일랜드의 쉘들을 그런 뉴키 새로운 키 이거 뉴 아일랜드 보드의 어떤 이 키라고 하는 것은 아일랜드의 이름입니다. 타입이에요. 아일랜드 타입, L 타입, S 타입 뭐 각각의 아일랜드는 그 자신의 타입이 자신의 이름이죠. 그죠? 자신의 이름이고 자신의 키입니다. 그리고 그 키에 대응하는 새로운 일련의 좌표들, 일련의 코디네이트 이것들이 뉴 아일랜드입니다. 그죠? 받았을 때 요 키가 뉴 키가 다르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퀘어예요. 스퀘어를 만들고 이전에 있는 것은 이건 어토리 있는 겁니다. 어토리죠. 얘와 얘는 서로 이름이 다르죠. 이름이 다를 때에만 서로가 침범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갔나? 서로 이름이 다른 경우, 키가 다른 경우에만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키가 같다면은 자기 자신이죠. 그러면 침범해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걸 표현한 문장이 이 문장인데 저는 이 문장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너무나 상당히 좀 복잡한 로직을 너무도 깔끔하게 한 줄로 이렇게 딱 표현이 됐잖아요. 자, 그렇죠? 그리고 포리스도 체크했고 체크했고 나머지 이겼는지 안 있는지 윈책 그죠? 이겼는지 그러니까 모든 아일랜드가 다 포리스트가 되었는지 아닌지를 하는 거예요. 올 포리스트이다. 보드에 있는 그죠? 그 올 포리스트 방식은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모듈 내에서 펑션들 간의 역할 분담이 일어나고 그죠? 하나의 은 of 모듈 그러니까 several functions in a module 그죠? cooperate each other 서로 하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if necessary call functions in another module 다른 모듈에 있는 펑션들을 호출해서 또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있는 check all island를 여기서 check all island를 호출해서 쓰는 것은 자기 같은 모듈에 있는 펑션들끼리 서로 호출한 것이고 island guess라고 하는 걸 호출했죠. 이 island는 다른 모듈이죠. 그래서 island를 가져온 겁니다. 여기서 다른 모듈에 있는 펑션들을 가져와서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자, 아일랜드가 하는 역할과 그리고 보드가 하는 역할들을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해둔 거죠.